탈수! 좋다! 안녕하세요, 닭고기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판소리와 창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판소리와 창극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네. 판소리가 뭔 것 같아요? 소리. 소리로? 노래하는 거. 소리로 노래하는 거. 우리 딱고기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떠한 판에서? 판에서? 소리를 하는. 와. 또? 또 있어.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전통연극?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태평양 선생님? 네. 네.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판소리는요,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긴 이야기를 말과 노래로 엮어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 장르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그런 전통 예술 장르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수인 선생님께서 창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극은요, 혼자서 하는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누어서 서양의 뮤지컬 또는 오페라 같은 형식으로 다양하게 엮어나가는 음악극을 창극이라고 합니다. 창극은 판소리가 기본이 되는 음악극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알게 되면 창극의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 전에 앞서 소리꾼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바로 부채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소리꾼들이 항상 이렇게 들고 네, 에너지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짠! 어느 대목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박을 타는 대목에서는 이게 무엇으로 변할까요? 딩동대 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날카로워요. 네. 그리고 춘향가에서는 자 음영을 받들라 아주 중요한 문서가 달린 편지가 딱 있는 네, 그 족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소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소리. 두 번째, 안일이. 안일이. 그리고 세 번째로, 발림. 발림. 네,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먼저, 소리는 우리 유태평양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봄나려온. 봄이나려온. 송님 깊은 물로 내려온다. 우리 전국의 딱궁이들 잘 들었죠? 이게 바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안일이. 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왕윤정 선생님께서 안일이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때야 별주부가 토끼 화상을 가지고 내려가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아시고! 이게 바로 안일이인데요. 이야기의 진행이나 여러 사람의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안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중요한 거 무엇이었죠? 발림.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수인 선생님께서 발림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고고 전변 이윤호 우상 높이다 이렇게 소리 중간중간에 몸짓을 하는 것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발림. 이번에는 우리의 음악극 창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부터 판소리 수군가와 그 수군가를 바탕으로 만든 창극 귀토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두 공연을 보면서요,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소리 우리 김수인 선생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우리 저는 창극 귀토, 네,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맞죠? 네. 판소리에서는 고수님이 쳐주시는 북장단에 맞춰서 연주가 이루어졌고요. 공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양한 악기. 무슨 악기들이 막 들렸어요? 서양악기랑 관악기. 맞아요. 가야금, 거문고, 뭐 피리, 대금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화합으로 해서 연주를 해줬고요.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음향 효과를 넣어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이번에 감상할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수군가에서 토끼를 꿰어내려고 별주부가 등이 없고 수궁을 향해 갑니다. 바로 범피 중류인데요.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판소리 수군가와 창극 기토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범피 망망한 창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창극 기토의 범피 종류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빠져들어요. 별이 있는 소리? 우와, 멋지다. 우와, 웅장했어요. 웅장하다. 우리 왕윤정 선생님이 불렀던 판소리 범피 종류는 어땠어요? 뭔가 약간 느린 신비롭고 느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판소리에서는 한 명의 소리꾼이 느린 장단에 얹어서 깊고 넓은 바다를 표현했으면 또 창극에서는 느린 장단이 아니라 빠른 장단으로 변주하여서 한 명이 아니라 합창으로 웅장한 소리를 낸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창극에서는 이렇게 판소리 원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새롭게 작곡을 하여서 변주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군가에서 토끼가 잡혀서 용왕에게 옵니다. 근데 이제 문 밖에서 용왕이 토끼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기들이 이제 토끼를 데리고 용왕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한번 판소리와 또 창극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판소리로 이 좌우나졸이라는 대목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김수인 선생님께서 북을 한번 쳐주시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금모조리 솔령소 일신에 따라 도끼를 내원 쌀째 신앙만이 장성사는 사냥 싸움에 맞춰사는 천천히 눌러잡고 도끼들이 다 잡는 거 동역부 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귀를 딱 잡고
그러면 바로 창극 귀토에서는 이 똑같은 좌우나졸 대목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우나졸 명금오돌이 술량소리 시들달라 복귀를 해원산다 진시황제 말리 장선산틈 사냥싸움에 조군사 맞추사듯 협첩이 둘러싸고 토끼군이 잡는 노래 영문출사 도덕자 오늘 내요 오게탕 사령 옷군 희껍질을 벗겨내어 개방성 마라 깔란다 이 강아지 아싸 돌아가자 아이고 개가 개도 아니고 소요 저녁 공파 사이 좋게 논하고 옷 힙을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어 연애여 신도 짓고 복도 메고 농어주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하나 없다 일소 몰아가자 자 우리 친구들 방금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어떻게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말해볼 사람 창극은 여러 명이서 하니까 더 웅장했던 것 같고 판소리는 한 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판소리는 북 하나로 연주하는데 창극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니까 더 웅장하고 멋져요 맞아요 이렇듯 판소리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를 해내야 되죠. 그렇지만 창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각자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주 이 판소리와 창극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소리와 창극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말 상당한 매력이 있죠? 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우리 따꿍이들도 좋았습니다. 우리 따꿍이들 직접 보면 더 재미있겠죠? 네. 네. 우리 국립극장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창극이 많이 많이 있답니다. 재밌는 창극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선생님은 우리 딱꿍이들 덕분으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있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큰 에너지로 뿜뿜하면서 만나도록 해요. 네. 다음 시간까지 오지.